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551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5월 10일, 음력으로는 2020년 4월 18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신사월 개축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개축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일간은 계수가 되겠고요. 그 계수 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4월이라고 하는 계절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그 일간 계수가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를 보고 나머지 여섯 글자의 배합을 놓고 보는 것이 사주를 감명하는 기본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계수라고 하는 것 먼저 보게 되면 음양으로 나누게 되면 계수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계수라고 하는 것은 제가 계수라고 해서 벌써 물수자를 붙여놓긴 했지만 원래는 이건 그냥 계자죠. 계자에서 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 그래서 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 화라고 하는 것은 불의 기운, 토라고 하는 것은 흙의 기운, 금이라고 하는 것은 쇠의 기운이고, 마지막으로 수라고 하는 것은 물의 기운인데, 이 계라고 하는 글자는 바로 물의 기운을 타고난 그러한 글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어저께 공부했던 임수라고 하는 물도 있었죠. 임수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물에 해당이 돼요. 하지만 임수하고 계수하고 구분을 해서 놓고 보게 되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어저께 대해수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공부하게 될이 계수라고 하는 것은 큰 물은 아니고요. 작은 옹달샘 같은 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서 개수를 비유를 할 때는 우로수라고 이렇게 봅니다. 우로수. 하늘에서 내리는 막 뭐 일주일씩 내리는 막 장맛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비 같은 거 있죠. 이슬비. 아주 맑고 깨끗한 비. 옛날 같은 경우에는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리면 그런 걸 받아가지고 물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식수로도 활용을 했죠.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공기 오염이 이제 심하다 보니까 그 눈이라든가 이제 빗물을 이제 그렇게 직접적인 식용수로는 활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없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서울에서 살았는데 하늘에서 눈이 내리면 면한 방도 큰거 내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애들끼리 눈 내리면 눈 받아 먹는다고 이런 장난도 많이 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이 이슬비와 같은 것이고요. 금방 말했던 봄, 여름, 가을에는 비와 같은 존재가 되겠지만 겨울같이 추울 때는 눈도 해당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지상에서 볼 때는 옹달샘 같은 것 내지는 여러분들 집에 정수기 있죠? 정수기라든가 정수기에서 나오는 물 내지는 정화수 같은 거 이렇게 비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너무 잡다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계수라고 하는 거, 음수라고 하는 것은 꼭 기억해 두셔야 할 단어, 그 다음에 우로수와 같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꼭 필요한 단어고, 이것이 이슬이다, 옹달샘이다, 이런 것보다는 뭐예요? 항상 뭐예요? 계수라고 하는 것은 청징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 단어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 10개의 천간이 있어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인데, 그 중에서 맑고 깨끗한 것을 가장 선호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1순위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계수일 거예요. 계수. 그 다음에 2순위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건 신금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수 신금은 하나는 수에 해당이 되고 하나는 금에 해당이 되지만은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뭐예요? 맑고 깨끗함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계수 입장에서 계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계수가 약할 때는 인성인 금으로서 이렇게 생수해 주어야지만 계수가 마르지 않고 계속 흐를 수가 있는데, 계수 입장에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신금도 있을 수 있겠고, 같은 금인 뭐가 있냐면 경금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계수는 뭘 좋아한다 그랬죠? 맑고 깨끗한 걸 좋아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계수를 생해줄 때는 은금인 신금으로서 생주해주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양금인 경금으로서 생주해주는 것이 좋을까요? 답은 벌써 말씀드렸죠. 이왕이면 깨끗한 금으로 생해주어야지만 물도 깨끗해질 것이죠. 근데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완철금, 거칠고 투박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녹이 슬어 있다라고도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녹슨 쇠에서 물을 생하게 되면 약간은 탁기가 조금은 섞여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티끌 없이 맑게
함께 개수를 생해 줄 때는 경금보다는 신금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단 뭐예요? 신금이 없으면 경금 들어오니까 경금 쓰지 않는다? 그렇지 않죠. 신금이 없으면 경금이라도 쓰는 것이 좋겠고, 물이 약간 탁해져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갑목이라든가 을목 같은 건, 을목 공유가 좀 크진 않겠지만 목으로서 개수를 갖다가 정제시켜 주면 오히려 물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수기로 들어가는 물 있잖아요. 정수기로 들어가는 물이, 물론 이제 아리수 같은 경우, 제가 서울에 살고 있으니까 서울에서 보내주는 물 자체가 그렇게 더러운 물은 아닙니다. 먹을 수도 있는 물인데, 중요한 건 약간 찜찜하게 뭐냐면, 거기 정수장에서 집까지 오는 관이 노후화되어 있어서 물이 좀 찜찜하게 바로 먹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정수기를 설치해서 중간에 이걸 돌려서 먹는데, 만약에 약간 더러운 물이라 하더라도 정수기를 거쳐서 들어오게 되면 맑고 깨끗한 그걸 유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술을 갖다가 좀 정제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할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뭐 금, 뭐목 내지는 또 추울 때는 화 같은 것으로서 조화를 이루게 되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말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있죠. 토를 보는 것은 개수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 4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개수 일간이 태어난 월령 4월이라고 하는 계절이 되겠죠. 이 4월이 되기 위해서는 입하절을 지나야 진월에서 4월로 넘어오게 되는 것이고, 진월은 인묘진 동방목에 해당이 되면서 봄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이 진월을 넘어서 입하가 되면서부터 어떻게 돼? 여름이 되는데, 이 4월은 초하라고 해서 초여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여름이라고 해서 그렇게 뭐 덥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여름은 뭐예요? 뜨겁고 건조하다, 염렬하고 어떻게 돼요?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 4월이라고 하면서 오행상 화가왕한 화황처이면서, 화가 왕하면 모두 왕하다. 화는 토를 생겨야 되죠. 토하기 때문에 화가 왕한 것이 아니라 4월은 토도 왕하다, 토왕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 수라고 하는 것은 4월의 포태법은, 수는 뭐예요? 여기가 절지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임수가 4월에 태어났든 내지는 지금과 같은 계수가 이렇게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절지에 태어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도 임수라고 하는 것은 4월에 태어났을 때는 임수는 큰 바다, 큰강 내지는 큰뭐 호수 같은 것이기 때문에 좀 약하더라도 좀 버틸 여력이 있지만, 이 계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로수와 다르죠. 우로수, 이슬이라든가 이런 것과 같기 때문에 조금만 건조해지거나 조금만 뜨거워지게 되면 금방 증발돼서 날아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가 4월에 태어났을 때는 뭐 어저께 공부했던 거니까 복습을 하게 되면, 같은 임수나 계수로서 화를 절제시켜주고 수를 먼저 쓰게 되죠. 그 다음에 금이 있어서 금으로 생수해주는 것이 임수의 어떤 4월의 배합법이라고 하면, 계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임수가 있고 없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수 자체가 벌써 뜨거운 4월에 태어나서 금방이라도 말라서 없어질 지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를 먼저 쓰는 것이 아니라 계수 같은 경우에는 먼저 금을 먼저 써야 되는 거예요. 금을 써가지고 계수의 근원을 만들어 주어야지만, 일단 계수가 마르지 않죠. 일단은 내가 존립 할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계수는 금을 먼저 쓰는데, 신금이 없으면 경금도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금이 있어서 계수를 생할 때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화는 물론 이제 계수 자체도 증발시켜서 없애버릴 수도 있겠지만, 화가 왕하게 되면 어떻다? 금도 녹아서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이 있은 연후에는 다시 수가 있어서, 이 수는 어떤 수? 물론 이제 계수를 도와줄 수 있는 수지만, 이 수의 용도라고 하는 것은 화를 억제시켜주는 그러한 용도가 주 목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수가 4월에 태어났을 때 일단 금으로서 계수의 근원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고, 다음으로 비견 내지는 겁재 같은 수로서 화를 억제시켜 주어야 된다. 이것이 임수 내지는 계수, 비견 겁재가 화를 억제시켜 주어야지만, 인성인 금이 계수도 생할 수 있고 또 임수도 생할 수 있는 그런 보완적인 상호 상생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 인해서 사주가 어떻게 돼요? 균형이 깨지지 않고 서로
조화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토를 보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결코 좋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의 명식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오늘 명식 일간 계수가 화왕절인 4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보게 되면 계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음수인 계수가 화가 왕한 사화를 거쳐 사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화? 양화에 해당이 되죠. 양에 해당되는 화라고 해서 양화니까 계수 입장에서 사화는 어떤 화? 재성이죠. 재성, 재성이면서 일간은 음이 되고 재성은 양이 되니까 양음 대 양이 되니까 정재. 되고 정재격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또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는데, 사 중에는 지장간이 무토, 경금, 뭐예요? 병화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그야말로 이거는 원한적인 정재격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것이 병화가 아니라 경금이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정재격이라고 보기보다는 사 중에 있는 중기 경금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경금은 계수 입장에서 정인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정인 격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계수 사중에 있는 무토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정관 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수가 사를 보게 되면 예지는 계사일주들 있죠. 계사일주든 계수가 4월에 태어나거나 혹은 일주가 계사일주인 것을 갖다가 놈아동향이라고 하거나 내지는 재관 쌍미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계수 입장에서 녹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라고 하는 것은 정재를 뜻합니다. 그래서 계수 입장에서 사 안에는 무토라고 하는 이건 정관이 되겠고, 병화라고 하는 정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궁 안에 뭐 계사 일주도 상관이 없고 계수가 4월에 태어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정관과 정재가 한궁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부와 기를 같이 겸할 수 있다서 부기 겸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좋은 사주라기보다는 좋은 어떤 조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국세다라고 볼수 있겠고, 무조건 농마동양 재간삼이라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사주가 잘 짜여져 있고 운세 자체도 대운 자체 세운 자체도 잘 받쳐 주어야지만 그러한 것에 해당이 그러한 좀 부귀를 얻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계수라고 하는 것이 4월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정재격이기 때문에 사람 성향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좀 꼼꼼하고 정직하고 교과서적인 그러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재성이 이렇게 정재가 있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돈에 대한 소중함 같은 걸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축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쓸때안쓸때안쓸때그 구분을 굉장히 명확하게 합니다. 그래서 돈을 헛된 데 쓰지 않는 그런 성격이 바로 정재격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사람들이 좀 뭐랄까 어떤 소리를 듣냐면 좀 인색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들을 수도 있어요. 염전무라고 하나요? 염전무, 짭짤한무. 짭짤함은 잘안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일간이 좀 왕해지게 되면 상관은 없지만 일간이 약해져서 재다신약이게 되면 그야말로 사람이 인색해질 수 있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계수가 4월에 태어나서 일간 자체는 절지에 태어난 것이 돼서 약하고, 화토가 왕한 국세이기 때문에 자칫 계수 자체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금방 증발되거나 탁해져서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인성이라든가 어떻게 돼요? 같은 비견겁재가 있어서 술을 일간을 도와줘야 되고, 그다음에 원령에 있는 화를 갖다가 적절하게 조절시켜 주어야지만 계수가 마르지 않고 존립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연간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예를 보지 않았을 때는 원령만 놓고 볼 때는 정재격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자, 사중에 있는 경금이 투출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국세 자체가 정재격에서 어떤 격으로 바뀌었다? 정인격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간이 약한데 인성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인성의 생조를 받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더 좋은 것은 자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수라고 하는 것은 뭐 임수는 아니지만은 자중에 있는 계수. 물론 이제 계수가 수가 천간으로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공력은 더 크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자중에 있는 계수 가지고 여름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 식혀줄 수 있다. 그 다음에 금이 있으니까 금은 일간도 생조해주겠지만, 연지에 있는 자수 자체도 금이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수 있겠죠. 더해서 월간의 신금이 다시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비록 4월이라 하더라도 연지에서 녹을 받잖아요. 개수가 잘 보면 녹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개수가 신금과 경금을 받기 때문에 이 신금 경금은 사해 통근할 수 있는 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약한 금은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은 원래 개수가 4월이 되나 되면 원래는 신약인데 이렇게 됐게 되면 신왕까지는 보기 좀 어렵고 신강 내지는 불약 정도로는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지금 여기까지의 개수는 약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일지에서 축토를 받습니다. 축토. 만약에 이것이 미토였다 라고 하면 조금 고민이 좀 들어가는데 이거는 축토잖아요. 축토의 좋은 점은 뭐냐면 이 축토라고 하는 것은 뭐다? 습토예요. 습토. 물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땅에 해당이 되고 이 축토 안에는 계수도 들어있고 신금도 들어있기 때문에 계수 자체도 이 축에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신금, 경금이 사해도 뿌리를 두지만 이 축토에 뿌리를 두고 축토는 물기를 머금고 있는 토는 그물 등이 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축토 자체도 분 역할을 하지 않는데 더하여 생시에서 만약에 유시를 보았다라고 하면 이거는 화왕지를 사유축 회금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금수가 왕해진 사주국세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원령에 있는 사중병화로서 조를 해야 되는 그러한 사주국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생시에서 화가 들어오느냐 토가 들어오느냐 내지는 다시 금수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격국과 용신은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미리 좀 학습을 하고 생시를 보게 되면은 조금 더 세밀하게 한번 살펴볼 수 있겠죠. 자,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 비록 화왕절인 4월이라 하더라도 경자, 신금, 그다음에 축토까지 받기 때문에 3주까지 전체 국세를 보게 되면은 화가 왕할 것 같은데 그렇게 화가 왕하지 않습니다. 금수가 오히려 세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한습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국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시에서 금수가 다시 오게 되면 이거는 그야말로 한습한 사주 국세가 되는데 딱 보게 되면 어떤 것? 자, 임수라든가 임수도 한습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개축도 축토지만 이것도 습토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경신, 신유, 개해까지 놓고 봤을 때이 사주 전체는 어떻게 됩니까? 금수가 다시 왕해지는 사주, 한습해지는 사주이기 때문에 공통점은 뭐냐면 사중에 있는 병화로서 조후해야 되는 그런 사주입니다. 이 사주 이렇게 되게 되면 사주에 목이 없는 것이 약간 좀 흠이 될 수가 있겠죠. 목이 있어서 화를 좀 도와주거나 내지는 화운이 와서 화를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뭐 개, 임자시라든가 개시 같은 경우에는 수가 좀 많아지기 때문에 화가 갑자기 들어오게 되면 왕수에 의해서 파급을 당하기 때문에 목과 화가 같이 들어오게 되면 좀 좋을 것이라 생각하죠. 이런 것을 만약에 이름을 짓는다. 임자, 개축, 경신, 신유, 개시로 태어나서 이 사주를 이름을 짓는다라고 놓고 봤을 때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뭐 나부모행이네, 뭐 자원오행이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중요한 거는 뭐냐면 명리학적인 측면에서 목과 화로서 배합을 맞춰주는 것이 더 좋겠죠. 그래서 명리학적 이론하고 성명학적 이론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성명학이라고 하는 것은 명리학 쪽에서 약간 모질란 오행을 갖다가 이름에서 보충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좀 명리학적인 어떤 지식을 좀 토대로 해서 이렇게 이름을 짓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임자개축, 경신신유, 개해시 같은 경우에는 한습이 가중되는 것이기 때문에 온당치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갑인시 같은 경우에는 인목에 뿌리를 둔 갑목에 투출을 하죠. 그래서 좀 뭐라 그럴까 수의 기운을 좀 설기시켜 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인중의 병화, 그다음에 사중의 병화를 능히 같이 쓸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갑인시 나쁘지 않다라고 볼수 있는데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을묘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습목이기 때문에 크게 도움될 바 아니고요. 병진시 같은 경우에는 지지로 진토가 들어오는 것은 좀 좋진 않지만 병화가 천간에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병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진토가 들어와서 좀 탁기가 좀 생기는 그런 단점은 있지만 사중 병화가 투출하게 되면 조우도 할수 있겠고 금이 너무 많은 것을 좀 억제시켜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다. 진토는 또 술토하고 다르게 계수가 통근도 할수 있죠. 축에도 통근, 진에도 통근, 진축도는 또
금을 생겨주는 역할까지 그렇게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괜찮고요. 그다음에 정사시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이런 것도 나쁘진 않은데 무오기미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화를 보는 거, 우화를 보는 것은 나쁘지 않겠지만 무토기토와 투출해서 개수를 탁하게 만드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물론 이제 경금, 신금 같은 게 투출돼 있어서 뭐 관인상생, 뭐 살인상생 정도는 할수 있다 하더라도 개수가 탁해지는 것을 뭐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나머지 생시들 한번 더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제 사주 분석 특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주 분석 특강에서 살펴볼 명식은 경술년 신사월 개미 일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같이 비교 분석할 사주 명식은 2020년 5월 10일 일요일 경자년 신사월 개축 일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일간은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이면서 우로수와 같다라고 했고요. 개수의 핵심적인 단어라고 놓고 봤을 때는 뭐 청진하다라고 하며 요 정도만 개수에 대해서 알아둬도 크게 문제될 아니다. 음수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우로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대해수와 상반되는 개념이죠. 대해수는 임수를 뜻하는 것이고요. 큰 바다라든가 강우수 같은 것을 임수라고 한다라고 하면 개수라고 하는 우로수와죠. 이슬이라든가 하늘에서 내리는 작은 눈과 진눈깨비 같은 이런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 개수라고 하는 것은 맑고 깨끗한 것을 가장 뭐야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수는 절대 탁해지거나 토에 의해서 매몰되게 되면 매우 좀안 좋은 사주국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4월이라고 하는 계절에 태어났습니다. 4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왕절, 화가 왕한 계절이죠. 화왕절, 그죠? 그다음에 화가 왕하면 자연적으로 토도 같이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라고 하는 것이 왕하면 왕할수록 뭘 생하냐? 화생 토하죠. 그래서 화토는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화가 왕해지는 만큼 토도 같이 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개수라고 하는 것이 화가 왕해지면 쉬운 말로 냄비에다가 물을 넣고 끓이게 되면 금방 증발돼서 날아가는 거고 같죠. 그래서 4월의 계절은 쉬운 말로 냄비에다 물 붓고 뜨거운 열기 위에 올려놓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개수가 금방 증발돼서 날아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토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이 토는 개수를 갖다가 탁하게 만들거나 심한 경우에는 흙 속에 파묻어버리면 매몰될 수도 있는 그러한 국세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가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좋은 환경에 태어난 거다, 나쁜 환경에 태어난 거다, 좋지 않은 환경에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개수가 4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간이 어떻게 됐다? 신약이죠, 신약. 이것도 그냥 신약이 아니라 4월 월령과 일간과 월령만 놓고 봤을 때는 극신약한 그러한 사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한 사주를 갖다가 빨리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인성인 뭐가 필요하다? 금으로서 생수 물을 개수를 생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4월은 매우 뜨겁고 염렬하기 때문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줘야 되겠죠. 그래서 비견이나 겁재로서, 비견 겁재는 뭐예요? 같은 수를 말하는 것인데 같은 수는 뭐예요? 임수라든가 임수나 계수를 뜻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인성으로서는 수를 생해주게 되고 비견 겁지로서는 계수를 갖다가 열기를 시원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명식 같은 경우 어느 정도 국세는 갖춘 사주 명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계술관이 4월에 태어나서 신금과 경금, 인성을 봐서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개수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이 신금과 경금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는데 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중 경금, 축중 신금에 다 뿌리를 둘수 있기 때문에 신금과 경금이 약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더하여 시연지에서 자수라고 하는 비견을 봤잖아요. 그래서 이 자수라고 하는 것은 화의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되면 약했던, 극신약했던 개수 일간 자체가 어떻게 됐다? 신 강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되게 되면 개수가 말라서 탁해지거나 증발돼서 없어질 것 같은 우려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죠. 같은 개수가 4월에 태어났습니다. 여기는 축토가 있어요. 이 축토하고 미토의 차이가 있죠. 축토와 그 다음에 미토라고 하는 토의 차이가 있어요. 이 축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습토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미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 마른 땅에 해당이 됩니다. 마른 떡.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물을 갖다 놓고 물기가 있는 흙에다가 그러니까 진흙이라든가 이런 데다 물
갖다 놓으면 그 진흙이 물을 빨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마른 빵은 물을 빨아들이는 힘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개수 입장에서는 굽었을 때 금방 건토를 보게 되면 금방 말라서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축토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개수가 뿌리를 들수 있는 좋은 글자에 해당이 되는데, 반면 미토라고 하는 것은 개수가 미를 보게 되면 금방 마른 땅에 흡수되죠. 그래서 개축일주하고 개미일주는 개미일주가 오히려 성격이 더 예민하고 까칠하고 좀 뭐랄까 불안하다 그럴까요? 약간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데, 개축일주도 성격이 예민한 건 어쩔 수 똑같은 똑같다 하더라도 그래도 축종 안에는 개수신금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도 심적인 여유가 있는 것은 개미일주보다는 개축일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주만 놓고 이렇게 보는 것인데, 여기는 똑같은 4월인데 또 하나가 토가 또 있죠. 어떤 토? 술토가 있습니다. 이 술토도 어떤 토다? 이것도 술토 또한 건토에 해당이 되죠. 건토. 그러니까 사주 전체가 조열한 그러한 사주가 되는 거예요. 이 사주는 금수가 좀 많아서 한습한 사주라고 본다라고 하면 한습해요. 이거는 4월이라 하더라도. 근데 이 사주는 이것도 건토에 염렬한 사화를 받기 때문에 사주 전반이 어떻다? 매우 염렬하고 뜨겁고 건조하기 때문에 개수 자체가 금방 어떻게 돼요? 말라버릴 수 있다. 그래도 똑같이 신금 경금이 여기와 마찬가지로 투출되어 있는데, 여기는 자수가 있어서 화를 억제시켜주고 축토가 있어서 생조를 받는 금이기 때문에 능히 이 경금 신금은 힘이 있지만은, 여기에 있는 신금 경금은 사해 통근하고 술해 통근한다 하더라도 지지 기반이 어떻게 돼요? 매우 건조하기 때문에 왕화의 억압을 받는 금이라서 개수를 생조해주는 공력이 크다 작다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게 되면 개수 자체가 금방 말라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생시에서 금수를 다시 보는 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임자시 같은 거 괜찮은데, 이거는 제가 임자시 좋다 그랬습니까? 나쁘다 그랬습니까? 한습한데 다시 한습이 가중된다라고 해서 임자시, 예를 들어서 경신신유지 계시, 이 명식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 명식과 반대예요. 이 명식은 한습, 이 명식은 염렬 건조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술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임자시도 괜찮고요. 경신신유지 계시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보지 말아야 할 생시 갑인 을묘시 보는 것도 좋지 않아 이 사주는. 그 다음에 뭐 병호 무오시 김이시 당연히 좋지 않겠고요. 임술시 임수가 투출한다 하더라도 지지로 술토라고 하면 천간에 있는 수가 지지로 뿌리를 하나 둘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단점이기 때문에 이 사주는 올수 있는 생시 개축시까지는 괜찮은데, 축미충이 되는 거니까 일단 개축시도 열외, 그 다음에 경신신묘시 개시 이렇게 오는 것이 좋은 사주 명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사주가 정사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사시. 자, 개수가 일간 개수가 있는데 여기도 통근 안 되죠? 사해도 통근이 되지 않습니다. 미해도 통근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다시 시지에 있는 사해도 통근되지 않습니다. 이 격은 앞 개수가 4월에 태어나서 정제격이죠. 그 다음에 재성이 투출되어 있는데, 오가현, 이게 다시 사화가 있으면 재성이 굉장히 왕해지는 사주입니다. 재다 신 약한 사주에 해당이 되면서 술토까지 미토까지 있게 되면 재살이 같이 왕해지는 겁니다. 이런 사주가 사람이 마음이 온정 있을까요? 아니면 좀 조급하고 뭐라 그럴까, 끈기가 없을까, 이런 사주가 대체적으로 매우 조급해요. 그 다음에 인성에 의해서 생조를 받아야 되는데, 인성 자체도 화토, 건조한 화토에서 핍박을 받는 인성이기 때문에 개수를 생조해주는 공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개수 입장에서는 금방 이랬다가 증발돼서 날아갈 것 같아요. 목숨의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여름에 화가 왕하기 때문에 그 화로 인해서 내가 핍박을 받는 거하고 같잖아요. 근데 이 사주가 남자 사주죠. 남자. 대운을 보게 되면 남자라는 걸 알게 되겠죠. 근데 남자 사주인데 재성으로 인해서 내가 핍박을 받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재성으로 인해서 재성이 왕해지게 되면 또 관사를 생각하게 되고, 관사는 나를 다시 공격해지게 되고, 재성이 왕하고 이렇게 건토가 왕하게 되면 나를 생조해주는 인성도 갖다가 녹여버릴 수 있는 염렬한 사주국세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 화가 왕한 데 있죠. 남자 입장에서 보면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처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증상이 있다? 의처증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의처증.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의심이 되게 많아요. 뭐 처음만 가지고 의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매사에 다 의심을 합니다. 여러 사람 다 의심을 하는데 일단 결혼을 하게 되면 하나의 결혼하게 되면 처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재성이 하나 또더 생기는 것 같고 재성이 하나가 더 생기게 되면 계수 자체는 더 뜨거워진 열기에 금방 증발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사주들이 대체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좀 늦게 해야 되는데 재성이 많다 보니까 또 여러 여자들을 또 만나게 되고 여자들이 오래 못 갑니다. 왜냐면 남자들이 의심하거든요. 여자들은 남자가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믿어주는 남자를 좋아하지 뭐 하나 조금만 하면 의심하고 막 따지고 들고 하면 이거 굉장히 피곤하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한 여자를 진득하게 오래 사귀지를 못하고요. 그 다음에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이 의처증 때문에 아주 부부간에 어떻다 사이가 좋다 나쁘다 매우 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사주가 좋아지려고 하면 갑신대운, 을류대운 괜찮고요. 뭐 정해대운, 뭐 무자대운 이렇게 괜찮다라고 볼수 있지만 정해대운 같은 경우는 사회충이 되기 때문에 썩 좋진 않겠죠. 그죠? 그러나 이 사주 자체가 원체 화토가 많아서 지지에 뭐 신금이라든가 유금 같은 것이 하나만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것인데 사주 지지가 계수가 뿌리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병이 중하죠. 아무리 갑신을 때 온다 하더라도 천성 자체를 버리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이런 사주가 의처증으로 인해서 본인도 피곤하고 그다음에 와이프도 피곤한 그런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사주 분석 특강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